두 번째 인물 가보죠. 네, 두 번째 인물.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. 네. 관련해서 요거는 영상으로 좀 같이 볼까요? 우선 지침을 좀 공개를 장관님 해주시는 게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유,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또 결정을 하셨네요.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교정시설에 노후 기관들이 많은데 누수라도 일단 탐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. 좋은 말씀입니다. 네. 참 법사위 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예산 잘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뭐 아동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아동이 오히려 보호소에 있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. 그 피해자 보호를,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입니다. 잘 해보겠습니다.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이십니까? 예.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. 아,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어제 법사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. 김상일 위원님. 네. 좀 뜻밖의 영상이긴 합니다만 흐뭇하긴 해.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이제 뭐 뜻밖의 영상이라서 국민들도 되게 뜻밖의 기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이 그 언론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이런 거 자주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정치인들도 싸우는 모습보다는 아,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야지 이렇게 심기일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니 저 제가 한 말 드리면 네. 장관께서 저렇게 쿨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네. 또 개선하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시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너무 뾰족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자꾸 너무 뾰족하게 하셔가지고 고슴도치 못 품는다 그러지 않습니까?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야당도 품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야당이 네. 모처럼 네. 질문다운 질문을 해서 네. 분위기가 좋았던 거 아닌가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